영상은 자라 원브랜드 하울 영상입니다. 원래 이 영상은 자라 세일 전에 올리고 싶었는데 완전 마음에 드는 제품들을 못 찾아서 계속 조금 조금씩만 구매를 하다가 세일이 터지고 나서 제가 원하는 제품들을 좀 찾아가지고 늦게나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상의, 하의, 원피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상의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상의 제품들 중에 첫 번째 아이템 이런 비스티의 탑을 하나 구매했어요. 이거는 제가 세일할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원가가 25,000원인 제품이고 저는 1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사이즈입니다. 이건 약간 돌청 같은 느낌의 타이다이 탑인데 근데 흰 바지랑 입으니까 좀 힙하고 예쁜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어깨끈이 좀 길어요. 약간 부담스러운 노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에 볼레로를 매치해줬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밑에 레인부츠 신어주고 이렇게 입어주면 완전 시원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바다 갈 때 입어도 예쁠 것 같은 그런 탑입니다. 요거는 지금 홈페이지에 라지 사이즈 재고가 있긴 한데 저도 온라인에서 품절된 제품들을 다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오프라인 매장 꼭 들려보세요. 다음 아이템은 짠! 요런 볼레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요건 사실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라색이어가지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건 원가가 35,500원. 저는 35,500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세일 중이네요. 25,000원. 그리고 S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조금 시원한 원단이라서 약간 두툼한 편인데도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늘어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원피스랑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막 엄청 베스트로 어울리는 것 같진 않고 그냥 한 옷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크롭 기장의 탑이랑 입어주고 밑에는 짧은 스커트, 바지, 긴 바지도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냥 좀 여러 가지로 스타일링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탑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소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짠! 이거는 제가 세일을 안 할 때 자라 매장에 갔는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저는 원가 35,000원에 구매를 했네요. 그리고 X스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쁜 연두색이에요. 제 얼굴 색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두색인데 피팅했을 때 핏도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쿨걸이 된 느낌? 이게 이렇게 크롭 기장에 품이 굉장히 큰 반팔 셔츠 제품인데 이거 소재가 모달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보들보들한 그런 소재예요.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베이지 컬러에 와이드 슬랙스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베이지 컬러의 슬랙스가 없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의 와이드 팬츠랑 매치를 해줬는데 그렇게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 여름에 여행 갈 때 입으면 너무 편하고 예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셔츠랑 같이 매치해줬던 이 가방. 이 가방도 자라에서 구매했어요. 원가가 39,000원인데 지금 세일 중이어가지고 2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수납 공간도 꽤 크지 않나요? 카메라, 쿠션, 틴트 다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여가지고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주도에 들고 갈 예정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상의 제품은 얘예요. 이 제품도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얘랑 같이 세일도 아닌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질렀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45,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고요. X스몰 사이즈로 구매했어요. 이 제품은 완전 예쁜 레몬 컬러의 린넨 소재 탑이에요. 이렇게 반팔로 된 뭔가 자켓 같은 그런 탑입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블랙 컬러의 롱 플리츠 스커트랑 매치를 해줬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스튜디오에 제가 그 치마를 안 갖고 가서 화이트 팬츠랑 매치를 해줬는데 그렇게 매치해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스커트랑 매치하는 게 뭔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완전 크롭인 제품이라서 하이웨스트 하이를 입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오프라인에서 보시면 꼭 구매하세요. 완전 상큼한 그런 탑입니다. 그리고 지금 착장으로 계속 보셨던 화이트 컬러의 반바지 얘는 지금 세일 중이 아닌데 39,000원에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저는 원래 자라에서 32 사이즈를 입는데 34 사이즈밖에 없어가지고 요거를 구매했어요. 근데 역시나 허리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핏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앞으로 보면 너무 예쁜 핏의 바지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씩 워싱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불편할 정도로 막 그렇게 크게 되어 있진 않고 그냥 귀엽다 하고 넘겨줄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단은 롤업으로 입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펴서 입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다리가 짧아서인지 핏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접어서 입습니다. 접어 입는 게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핏 예쁜 휜 반바지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얘는 세일 상품이 아니어서 재고도 많아가지고 고민하시다가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구매한 핫한 원피스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원피스는 짠! 이런 원피스를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이건 이렇게 엄청 가느다란 어깨끈으로 되어 있는 니트 원피스인데 요거는 세일 상품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는 19,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 제품은 스몰, 미디움, 라지로 사이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넥라인은 이렇게 그냥 일자고 일단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타이트한 핏이고요. 굉장히 핫한 그런 원피스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핫한 의상을 입을 만한 용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요 위에 가디건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셔츠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좀 컬러감 있는 볼레로를 걸쳐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그렇게 한번 입어보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원피스는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제가 가로수길점에서 S 사이즈 딱 하나 남아있던 거 가져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장에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29,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원가는 49,000원. 요 원피스는 좀 시원하고 하늘하늘한 얇은 소재의 원피스예요. 그리고 브라운과 핑크가 섞여있는 레오파드 패턴의 원피스예요. X스몰 사이즈를 샀으면 조금 더 잘 맞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핏이 저한테 너무 길더라고요. 어깨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줄여줬지만 여기 밑에 기장이 약간 애매하게 떨어져서 살짝 아쉬운 제품이에요. 조금만 더 짧았으면 더 예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판에 이렇게 스모킹 디테일이 들어있어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사이즈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쁜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원피스는 짠! 요 원피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자라 앱으로 사려고 했는데 X스몰 사이즈가 품절이 돼서 못 샀다가 가로수길 오프라인 매장에서 딱 X스몰 사이즈만 있어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원피스도 그렇고 요 원피스도 그렇고 사이즈가 진짜 딱 한 개씩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잽싸게 들고 왔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29,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 원가는 45,000원이네요. 얘는 뭔가 소재가 키친타월 같은 느낌? 좀 단단한 휴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입었을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모킹 처리가 되어 있어서 쪼글쪼글한 그런 느낌의 원피스예요. 어깨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요 물 빠진 초록색 요 컬러가 너무 예뻤고 저는 요 밑에 러플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인어공주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인어공주라는 게 아니라 옷이 인어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딱 제 사이즈가 있어서 바로 구매를 해왔던 제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입고 나가면 약간 부끄럽기 때문에 위에 가디건을 매치해서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 짠! 이런 연보라 컬러의 린넨 원피스를 구매했어요. 요 제품은 지금 세일 상품이 아니고 59,000원 정가에 구입을 했어요. 얘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는데 X스몰 사이즈가 다 빠졌다고 해서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저한테 너무 길고 요 원피스는 굉장히 어렵게 입어야 되는데 이 뒤에 이렇게 끈이 아주 난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쁘게 입으려면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저한테 이 원피스가 좀 길어가지고 이걸 최대한 꽉 조여서 입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 제품은 핏이 너무 예쁘다. 핏이 진짜 너무 예뻐요. 이 트임 부분이 핏을 예쁘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등이 조금 많이 파였긴 했는데 어차피 저는 가디건을 입고 입어줄 생각이었어가지고 이 점은 괜찮았고 소재가 약간 두툼하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오래 입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감 처리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만족스러웠어요.
이것도 지금 세일 상품이 아니라서 재고가 많아가지고 여름에 여행 가시는 분들께 완전 추천드리는 원피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자라에서 사모은 것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소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는 꼭 세일하기 전에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